옷? 아이고. 집? 넘쳐, 다. 마음 한 자락이 부족해서 그렇게 괴로운 거야. 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떠돌고 그돈 갖고 그렇게 처바르고 다녀도 괴로운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해라 엄마는 나이가 50 넘어서도 내 마음은 아기예요. 항상 꿈을 꾸고 항상 희망이 있고 항상 그게 어떻게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거 없어요. 항상 내 나이를 잊고 살잖아. 항상 재미가 있어. 뭐든지 재미있게 하고 항상 꿈이 있고 나이가 젊지. 마음의 나이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꿈꾸면서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걸 재미있게 살고 막 그런 아기는 정말 그 젊은 나이로 그냥 20대로 그냥 사는 거야. 청춘으로. 그치만 요새 아기들 아우 깜짝 놀랐어요. 중학생이 왔는데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뭐 현모양처요, 소방관이요, 대통령이요 막 이러잖아. 이게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제 꿈은 삼성 S전자에 들어가서 연봉 5천만 원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늙었어. 이게 꿈이 아니지, 그치? 굶어 죽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안 굶어 죽어요? 너무 두려워요. 다 이래요. 두려움에 빠져서. 두려움을 너무 인정 안 하고 부모들이 그걸 안 가르쳤어. 두려움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래서 그 두려움에 딸려가 버려. 두려움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해. 약자 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다 버렸어. 버리면 어떻게 돼, 그 두려움이? 내가 아니라고 버리니까 밖에서 공격자로 들어오지. 나라고 인정을 해줘야 얘가 가해자가 안 돼. 나한테 공격을 안 해. 나니까. 그치? 그냥 동일시를 해줘야 되는데 두려움이 올라오면 나라고 안 해서 버렸어. 타인이 됐어. 걔가 가해자가 돼. 그래서 날 공격해. 협박하지. 여러분 두려움 올라오면 어때요?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두려워. 가해하고 있잖아, 두려움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도 버려갖고. 그렇게 가해를 당하고 있어. 그렇게 약해. 내가 피해자로 협박당하는 내가 뭘 할 수 있어. 꿈을 꿀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안 죽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S전자 들어가서 5천만 원 연봉 받으면 난 최고로 출세한 거고 두려워도 죽지 않으면 되니까 덜덜 떨면서 평생을 살지. 노예처럼. 두려움의 노예로. 그러다 죽는 거야 인생이. 그럼 어떻게 행복하겠어. 항상 열정적인 젊은 나이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나는요 반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얘기했어. 우리 아기들이 이런 고정관념이 있더라고. 나이 30에는 결혼해야 되고 한 40 넘으면 이제 너무 늙었고 50대면 아예 결혼 못하고 뭐 그런 이상한 관념이 있어. 그래서 우리 나이 결혼하기 너무 늙었다. 결혼하기 늙은 나이가 어디 있어. 빠른 나이도 없고 늙은 나이도 없는 거예요. 혜로 엄마가 만 90이 됐어. 진짜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나 난 결혼하지. 결혼 안 하면 내가 네 애를 하나 낳아줄게. 그래서 애기를 낳을 수도 있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사람이. 그게 다 인간이 만든 관념인데. 항상 그 순간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나이가 없어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고 행복한 길을 찾아서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학벌이 이렇고 내가 지금 뭐 이 나이가 이렇고 뭐 그게 아니야. 여러분의 마음이 늙은 거야. 왜 늙냐. 두려움 인정 안 해서. 수치 인정 안 해서. 수치도 어떤 줄 알아? 여러분이 벌써 뭔가 얼굴이 화끈하고 부끄러워. 수치가 올라. 그럼 이걸 나라고 인정해야 돼. 이 수치가 나라고. 그러면 날 공격을 안 해. 근데 여러분 수치가 내가 아니라고 다 버리지 그 마음을. 그러면 걔는 타인이 돼서 날 공격해. 내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않아. 나라고 인정 못 받은 마음은 밖에서 날 공격하게 돼. 가해자로. 그러니까 맨날 내가 뭐 할 때마다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사람들이 다 너 수치 주고 있어. 아우 창피해. 아우 너 지금 그렇게 했어. 계속 수치 줘.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두려움과 수치를 너무 많이 버리면 고집이 돼버려요. 어떤 고집? 하도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는 공격당하는 걔를 인정을 안 해주고 싶어. 날 공격하는 애를. 협박하는 애를 인정 안 해주고 싶어서 고집을 부려. 죽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고 너무 두려움을 인정 안 하면 두려움이 날 협박하면서 그 마음을 보면은 너무 무서워. 죽고 싶은 내 마음, 죽이고 싶은, 나를 죽이고 싶은 내 마음을 보면. 근데 걔가 가해자로 나를 협박을 해. 그때 그걸 이해를 해주면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 고집 부려. 그 두려움을 인정 안 해주고 절대 이해 안 해줘. 미움 쓰면서.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이 센 아기는 괴로워. 왜? 고집이 센 아기는 틀이 세거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무서우니까 그 틀이 생긴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수치 줄 거야.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큰일 나.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그 두려움이 아주 엄청난 가해자. 그러면 절대로 수치 안 당하려고 고틀 안에 이렇게 갇혀갖고, 어? 그냥 거기서 저 한 발도 못 뛰는 거야. 자유롭지가 않은 거지. 여러분, 코끼리를 갖다가 키울 때 이렇게 딱 원을 그려놓는대요.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해. 예를 들어. 그럼 코끼리가 조금 자유롭고 싶어서 움직이잖아? 그 전기 선을 밟으면 어때? 감전이 되지. 얼른 들어가. 나중에는 감전 전류 안 흘려도 고 안에서 살지. 인간이 다 그래. 자기가 만든 관념에. 어? 여러분, 여자분들 외출할 때, 옷 입을 때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조그만 치마가 짧아도 아우, 늙은 나이에 남들이 너 주책이야 이럴까봐 얼른 길게 입고 이렇게 다. 아, 이것도 치마 너무 여자 같아. 바지 입고. 자기를 가두고 있잖아. 안 입는 거랑 못 입는 건 다른 거야. 옷도 하나 자기 뜻대로 못 입어. 눈치 보느냐고. 두려워서. 어? 행복하겠어? 완전히 감전될까봐 원 안에 갇힌 코끼리를 만들어서 자기를. 그리고 두려워. 망상을 떨어. 내가 만약에 그날, 그래, 용감하게 나 오늘 좀 치마를 입고 나갔어.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 사실 이뻐서 쳐다볼 수도 있는데 너무 저 사람이 속으로 무슨 말을 할까? 어? 저 다리는 무통으로 생겨서 저런 걸 입고 왔어? 아니, 실제적으로 내 다리가 무통이야. 그래서 누가 와서 너는 왜 다리가 무통인데 치마를 입었니? 이렇게 말을 해도 내 마음이야! 눈가리를 팍 빼기 전에 보지 마! 싫으면 이래야 되잖아. 아니, 네가 내 치마를 하나 사줬니? 내 다리 굵게 보태준 게 있니? 네가 밥을 한 끼 사줬니? 웃기는 것들이야, 진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그래. 그러다 피해 망상증 걸리는 거다. 가끔 보면 왜 살인을 막 한 아기들 너 왜 죽였냐 이러면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어요. 이러잖아. 그게 지 마음인 거야. 지 혼자 남들이 날 수치 주고 있다. 혼자 망상 뜨는 그 두려움 가해자가 누가 그냥 쳐다봤는데 아이 왜 가다 보면 눈도 마주치고 하잖아. 그치? 근데 눈 마주쳤다고 자기 혼자 해석하는 거야. 저 새끼가 나를 아주 무시하면서 너 돈도 없지? 너 아주 찌질하고 수치스럽지? 이렇게 쳐다봤다고 느껴지는 거지. 그 마음이 하도 두려움 수치 버려서 가해자가 돼버린 자기 마음 때문에 그러잖아.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죽지 못해 사는 거지. 얼마나 괴로워요. 제발 좀 그 두려움 인정해야 되는데 두려움 인정 안 해서 고집 부리는 거야. 그래서 절대 수치 안 당하겠다고 사랑을 고집으로 써. 사랑을 너무 인정 안 해줘서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되는 줄 알아? 스토커. 고집 부리면서 그쪽에서 싫다는데 계속 이러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너도 나 좋잖아. 이거 계속 따라오면 그게 스토커요. 고집은 가해자가 돼버린 거야. 내 의도는 사랑인데 가해자가 돼버린 거야. 협박하는 자기한테도 그래서 그게 자해공갈단인 거야. 두려움이 협박하는 거지. 너가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날 거야. 집구석이 망할 거야. 대단히 큰일 날 거야. 이렇게. 틀이 아주 강해요.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눈이 그거야. 미움도 인정하고 고집도 인정하고. 근데 여러분이 제일 인정 안 하는 게 고집이야. 너무 개살기거든. 틀에 딱 갇혀있는 마음이 고집인데 그 고집이 있으면 자기도 거기 갇혀있지만 남한테 시비하면서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지가 정해줘 가이드라인을. 아니, 인생이 도덕교과서요? 그렇게 도덕교과서대로 올바르게 살라고 태어난 줄 알아, 여러분이? 아유, 여러분의 내면은 신성이요. 영채님이라고. 영채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신성의 자식이기 때문에 신성이라고. 자유로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할 자유가 있어. 마음껏 사랑할 자유가 있다고. 마음껏 사랑하는 건 뭐야? 맨날 연애하고 여자 남자 만나는 게 사랑이 아니여. 내가 원하는 내 표현을 하고 상대가 표현할 때 그걸 허용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요. 상대가 미움 쓰면 얘가 미움 이래서 미움 쓰는구나 이해해주고 같이 미움으로 놀아주고 고집 부리면 같이 고집도 부려주고 버리면 같이 버려주고 사랑한다 그러면 같이 사랑해주고 하면서 놀아줄 자유 그게 있단 말이야.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남이 입은 거 보고 뭐라고 하지 않고 남이 욕하는 아기도 저 아기는 욕하는 아기구나 인정해주고 얘는 고상한 아기구나 이걸 인정해줘야지. 욕하면 저 아주 상스럽다고 욕을 하고 고상하면 아주 가식적이고 고상 떤다고 뭐라고 하고 계속 그러잖아. 시비하잖아. 그 눈이 뭐예요? 그 눈이. 분별심의 눈이 미움이지.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깨져야 시원해. 자유가 있어. 그 해로운 말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여러분이 해로운 말을 만약에 여러분이 도대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 누구냐면 해로운 말이라고 할 거야. 어떤 거든 다 이해하고 받아 허용하거든. 여러분이 두려운 건 뭐야? 그 미움의 애고가 해로운 말 보면 두려운 거다. 자기의 분별심, 미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한테 오면 그걸 죽이거든.
절대 미움은 나쁜 거야. 이런 아기는 내가 막 미움 써주거든. 고집 부리면 나쁜 거야. 고집 막 써주거든. 사랑은 나쁜 거야. 막 무한 사랑 주거든. 그럼 막 도망가. 그럼 진짜다. 사랑을 두려워하는 아기 있어. 그럼 나 막 사랑해주면 무섭다고 싹 도망가. 희한하지? 인간이, 그치? 미움만 무서운 게 아니야. 미움도 막, 미움 써주면 막 무섭다고 도망가잖아. 그 분별심의 애고가, 즉 미움이 무서운 거지. 사실은 헤라 엄마는 다 허용하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 그 분별하고 자기를 수치 주고, 응? 자기를 미워하는 애고가 여기 오면 죽을 것 같은 거야. 너무 두려운 거야. 막상 죽고 나면 편안한데, 자기가 허용돼서, 자기 마음이. 근데 그거를 안,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고, 그 두려움이 자기인 줄 알고 딸려가. 두려움을 하도 인정 안 해서. 두려움이 고집이에요. 두려움 허용 안 한 게 고집이라고. 그래서 그 두려움만 올라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딸려가. 그 두려움은 절대로 죽지 않으려고 고집 부려. 안 죽으면 안 죽고 계속 자기 공격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와. 수치 안 당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남한테 대들지도 말고 싫은 소리도 하지 말고 고상한 말만 쓰고 옷도 요렇게 입어. 요렇게 먹고 절대 남한테 뺏기지면 안 돼. 싫은 소리도 하지 마. 욕하면 안 돼. 계속. 여러분이 뭐 할 때마다 시시비비하지. 그게 아주 센 아기는 이렇게 해도 욕해도 뭐라고 하고 욕 안 하고 고상해도 넌 욕도 못하는 애지? 그러면서 또 수치 주고 계속 그래. 걔가 있어. 그 가해자가 두려움으로 협박해. 네가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널 무시할 거야. 두렵지? 이러고 협박해. 얼마나 두려움을 버렸으면. 그 두려움을 수치 주고 버렸으면 두려움에 딸려다니면서 가해자가 됐다. 자해 공갈단이야. 고집 부리면서 계속 이렇게 살으라고 나를. 걔가 딱 다 죽는 게 깨달음이야. 죽고 나면 여러분은 자유라는 걸 알게 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고 남들도 에게도 그걸 다 허용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괴로운 줄 알아? 자기한테 허용 안 해서 그렇게 괴로운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참으면서 남도 수치당할까 봐 자식한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부 잘해야 수치 안 당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어? 네가 원하는 음악하거나 그림 그리지 말고 너는 의사 되고 판검사 돼야 행복하다고 막 강요하고. 그래서 불행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울분 때문에 그 마음을 허용 안 해서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자기 모습 수치스러운 자기 모습 보면 미움질에서 싸움박질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도 하고 자기 마음 허용 못해서 그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야. 현대인이 돈이 없어서 괴롭다고요? 아유 뭐 언제는 텔레비에 뭐 이렇게 나서 저출산율이 돈이 없어서 그렇대. 아니 그러면 옛날에 유교사변 직후에 돈이 얼마나 없었어? 고립국에 있어서 굶어 죽을 때 응? 단칸방에서 결혼해갖고 애를 10명씩 낳고 그랬어? 그때 돈이 없어서 어떻게 결혼했어? 팔이 안 되는 소리. 자기 마음이 갇혀있는 거야. 어떤 불매심이 있냐면 결혼할 때 그래도 돈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아파트가 한 채 있어야 되고 이러이러한 사람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런 규정에 내가 미달하니까 나는 결혼하면 안 돼. 또 하나 사랑받을 자신이 없어. 왜?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다 버린 애구가 사랑받을 자신이 없어. 누구한테 잘해줄 사랑해줄 자신이 없어. 자기 마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별심이 그렇게 세져서 사랑이 사라진 세대지. 사랑이 사라졌다는 건 마음을 허용하지 않는 그게 미움인데 허용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야. 그게 더 괴로워진 거야 인간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게 이렇게 말을 할 줄 알고 이렇게 움직임은 살아있다고 생각해. 말을 하고 움직여도 자유가 없는 인간은 좀비 시체로 살고 있는 거다.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 못하고 맨날 참고 사는데 무슨 살아있는 인간이야. 생각해봐. 살아있다는 거 뭐예요? 자기 마음을, 욕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참어.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해. 죽을 때까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한번 표현 못해.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냐고. 시체가 그냥 밥만 먹고 똥 싸면 상겨? 영혼이 깨어난 정도. 즉 마음을 인정한 정도가 살아있는 정도야. 그게 진짜 생명이거든. 밥 먹고 똥 싸고 걸어 다닌다고. 그건 여러분 차라리 로봇가 남겨. 로봇은 밥을 안 먹어도 깨끗하게 똥도 안 싸. 화장실도 필요 없고 먹을 필요도 없어. 근데 걸어 다니고 다 일하지? AI와 다른 게 뭐야 여러분이. 여러분 AI만도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 될 거야. 앞으로 현대는 무서운 거지. AI가 커피 서빙도 하더라. 날렵하게 커피 딱 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딱 지가 누르고 타. 그래서 딱 내려가서 커피 배달도 해.
걔는 하루 종일 징징거리지도 않아. 연차 달라고도 안 해. 그냥 생리휴가도 없어. 육아휴가도 없고 밥도 안 달래. 봉급도 달라지도 않아. 코드만 꽂으면 전기 먹고선 그냥 배터리 충전해주면 밥, 똥도 안 싸니까 배설물도 없어서 환경오염도 안 시켜. 그러면서 다 움직여. 움직이고 그러니까 살아있어. 원하는 거 들어주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인정 안 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 표현을 하는 존재가 안 되면 여러분이 AI보다 난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 컴퓨터는 그런 방대한 지식이라도 여러분 지식도 없고 뭐가 잘났는데 밥은 그렇게 먹어도 되고 똥은 그렇게 싸대면서. 그렇잖아. 인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직원을 다 AI로 교체해버릴 거야. 근데 왜 직원을 쓰느냐. 직원은 마음을 알아. 고객이 와서 나 이래서 속상했어요. 그럼 아 그러셨구나 하면서 뭔가 이렇게 따스한 정이유가 그게 좋아서 오는 거야. 그치? 근데 여러분이 그 마음 다 버려서 기계처럼 대하면 기계를 대하지 왜 여러분을 대하겠어. 그렇잖아. 꼬질꼬질 냄새나고 어? 기계가 더 깨끗하고 확실히 아싸라지. 요새는 기계가 AI가 또 선생님 한다대. 미국인가? 우리나라인가? 어느 학교가 나왔는데 웃기더라. 애들이 질문해. 이렇게 화면이 있더라고. AI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조선시대 몇 대 왕은 그만. 네, 누굽니다. 이렇게 나와.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 왜? 혼내지를 않는데. AI. 선생님아, 너 이거 저번에 가르쳐줬잖아. 근데 AI는 100번을 물어도 네, 누굽니다. 계속 해준대. 언젠가 내가 그걸 보면서 언젠가 너희들이 혼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될 거다. 제발 혼내주세요 이럴 거다. 혼낸다는 건 이미 감정에 반응하는 거잖아. 내가 너 때문에 아파 이런 거잖아. 선생님이 나는 너 때문에 아파. 너 왜 안 똑똑해. 왜 100번 가르쳤는데 응? 몰라. 나 속상해. 이 마음이잖아. 사랑이지 그치? 내 AI는 계속 가르쳐. 지금이야 좋겠지. 계속 해봐. 피드백이 다 그건데. 누구도 나를 위해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 알게 될 거야.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진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AI보다 못하게 돼.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하면. 그렇잖아. 자기 마음을 인정한 인간이야말로 AI를 뛰어넘는 진짜 인간이. 정말 소중한 인간이 돼. 그걸 인정하면. 앞으로 시대. 5차 산업혁명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그게 예술가야. 그게 진짜 예술가야. 인간 예술가지. 인간을 삶을 예술로 만드는 인간의 존재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예술가야. 여러분이 예술 작품이 돼. 자기 존재를 사랑한다는 건 그 수치를 다 인정해서 어떤 행위를 해도 수치가 안 올라와야 되고 두려움을 다 인정해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남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열등이 모습을 나와 남을 통해 본 열등이가 안 두려워야 돼. 올라오면 그걸 벌써 가해자로 작용하는 거야. 근심 걱정으로. 근데 여러분은 수치랑 두려움 나쁘다고 다 버려서 적을 만들어서 그들로부터 맨날 공격당해. 그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이래도 수치스럽고 저래도 수치스럽고 이렇게 해도 두렵고 저렇게 해도 두렵고 남의 열등이 보면 막 너무 두렵고 내 열등이 다 버리나게 돼. 남의 열등이 보면 수치스러워서 공격하고 무섭다 그러고 내 가해자를 수치스럽다고 하도 버려갖고 내 아들이 가해자 모습 보이면 막 그거 막 계속 수치 주고. 삶을 예술로 살면 행복하지. 재미있고 괴롭지가 않죠. 그렇죠? 삶이 예술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술가의 시대. 존재가 예술이야. 그래서 예술가는 밥 먹는 것도 예술이고 다 예술이요. 모든 게. 그게 행위예술이야. 눕고 자고 말하고 행동하고 놀고 옷 입고 옷을 입어도 예술, 벗어도 예술, 커피를 마셔도 예술, 콜라를 마셔도 예술.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깨달음의 시대가. 5차 산업혁명이죠. 나머지 아기들은 5차 산업혁명에 동참 안 해. 마음을 인정 안 하고 사는 아기들은 AI만도 못한 인간이 될 거야. 왜? 학교에서 선생님이 퇴출될 거야. 왜? 지식이 누가 더 많아? AI가 더 많은데. 그거 애들한테 화 안 낸다고 애들이 다 그거 선택하면. 선생님은 쫓겨나지? 이미 그 학교 그런 학교 있더라. 선생님 반은 퇴출되고 반이 AI. 인간성 상실의 시대로 진짜 가는 거예요. 근데 무용지물이야. 마음으로 공감해주지 않는 선생님은. 기계만 못하지 그치 컴퓨터만. 근데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선생님은 절대 버림받지 않아. 왜? 귀해져 그런 존재가. 그래서 다 기계만 있는 세상에 누군가 마음으로 아픔을 공감해주면 학생들이 그럴 걸 저 선생님 내보내면 안 돼요. 붙들을 거야. 진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길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고 소중한 존재 되고 싶고 훌륭해지고 싶었어. 근데 그 길이 여러분은 남들 다 가는 길인 줄 알아. 돈 벌고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이게 그런 존재되는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의 세상을 찾는, 영채님의 인도 따라 마음의 세상을 찾는 길, 마음을 인정해서 마음의 아픔을 알고 사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런 인간으로 거듭나야 그게 진짜 소중한, 깨달으면 완벽한 소중한 존재가 되죠. 세상에 그거보다 필요하지 않아. 앞으로는 점점 더 필요할 거야. 옛날에는 그래도 공감을 하고 마음으로 나누기를 해도 했지, 우리 어렸을 때만. 지금은요 여러분, 나날이 지독해지는 걸 느껴. 예전엔 조금 젊은 아기들이 오면 맑았거든. 요새 아기들은 젊은 아기들이 더 지독해. 왜? 기계랑만 소통했거든. 맨날 게임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대해서 다 버려서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더 지독해졌어. 그래서 그렇게 괴롭고 사랑한 자랑 받고 싶어서 괴로운 시대가 됐어. 여러분이 진짜 소중한 존재, 세상에 꼭 필요하고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진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으면 마음 인정해라. 딴 길이 없다. 딴 거는 이미 넘치도록 많아요. 뭐 먹을거리가 어때? 먹을거리 여러분 평생 살아도 전 세계 음식 다 못 먹어보고 죽어. 그치? 한 번씩만 먹어도 그게 다 못 먹어. 그치? 옷? 아이고. 집? 넘쳐. 다. 마음 한 자락이 부족해서 그렇게 괴로운 거야. 내 아픈 마음을 이해해 줄 곳이 없어서 그렇게 떠돌고 그 돈 갖고 그렇게 처바르고 다녀도 괴로운 거야. 여러분. 그걸 회복하면 내 아픈 마음 내가 이해해줘서 행복하고 남도 이해해줄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야지.